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여러분들께 발렌티노 누드의 시계와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쇼핑호스트 이미정이고요. 네, 송미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,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. 그쵸? 확 다르네요, 오늘. 맞아요.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웠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쌀쌀함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뭔가 가을의 냄새? 가을 느낌이 나는데. 네. 그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씩 외투가 좀 길어지면서 좀 칠부 이렇게 오면서 악세사리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쵸? 뭐 여름에는 네. 좀 약간 시계를 차시더라도 뭐 팔찌 위주로 차시는 남성분들도 시계도 조금 약간 플라스틱 소재로 시원한 느낌의 드는 소재를 사용했다면 네? 가을에는 또 정통의 그쵸. 가죽 시계 맞아요. 또 필요하시죠? 맞아요. 네. 가죽 시계가 또 느낌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면서 또 그동안에 메탈의 느낌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여름에 시원한 쿨링감도 있기 때문에 메탈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네. 이제 가죽 소재의 이 스트랩을 가지고 있는 이 밴드 너무 예쁜데 색깔도 컬러도 오늘 정말 너무 예쁘고요. 네. 무엇보다 호불호가 없는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네. 발렌티노 루디의 시계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. 오늘 가격이 네. 59,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무궁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브랜드를 제가 이 가격대 한 10만원 밑으로 되는 중반대에 볼 수 있었다니 놀랍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. 우선 아시는 네.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디자이너 자체가 발렌티노 루디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인 사랑을 각광받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데 그 디자이너의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분의 시계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원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의상? 이런 걸 디자인 하신 분이 아니라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래요.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 세심하고 세밀한 디자인을 하나하나 네.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계가 지금 유명한 거고 가격적인 면에서 원래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맞습니다. 네. 진짜 건축을 전공하셨다고 하는 네. 순간 제가 또 심장이 왜요? 심쿵했습니다. 왜요? 왠지 그 건축학도의 세심함과 네. 건축학도는 약간 이성적인 면과 또 세심한 면과 예술적인 면이 좀 같이 있어요. 맞아요. 너무 맞아요. 감성적이시도 않고 약간 이성적, 너무 이성적이시도 않고 그런 면을 도로 갖춘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축학도의 이미지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건축학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영화도 생각이 나요. 괴로운. 네. 그 영화에서도 정말 계절에 탁 맞는 사랑 얘기와 스토리가 네. 펼쳐지는데 사실 이 시계라는 것도 예쁜 것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뭔가 멋스러움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이게 남성 시계 오늘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남자가 이런 시계를 차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네. 가격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런 클래식한 가죽의 느낌에서 나는 게 이런 거를 딱 차고 니트 되게 네. 진짜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이재훈 씨처럼 좋죠. 가을에 맞는 니트를 딱 네. 하나 입고 있으면은 약간 되게 영한 느낌면서 캐주얼하면서도 약간의 지적인 느낌 그런 게 조금 날 것 같아. 약간 훈남이 제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, 지금. 사신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나는 이런 네. 남자가 좋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둘씩 펼쳐갈 건데. 그쪽으로 우리 피디님이 그나마 네. 저희 무궁화에서 제일 이 괜찮으신 분이거든요. 아, 그나마 다른 피디님에 비해서. 그나마인 거예요? 그쵸, 예. 안타깝게 그나마 네. 좀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. 네. 안타깝게. 이렇게 또 가을에 딱. 이렇게 차시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정말 그 누가 하더라도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. 잘 어울리는 그리고 어떤 의상을 입더라도 물론 우리 미영 씨가 말씀해 주신 의상이 딱 예쁘긴 하지만 어떤 의상을 입더라도 잘 어울리는 시계가 네. 될 것 같아요. 마치 또 여기다가 또 제 이상형이 여러 명 지나가는데 한 명은 이 발렌티노 네. 루디의 시계를 입고 니트를 입으신 분이 한 명 지나가셨고 니트. 한 분은 또 이 발렌티노 루디를 딱 차신 네. 다음에 약간 폴로 남방, 정품 폴로 남방 약간 되게 색깔이 약간 체크무늬가 네. 조금 컬러풀하는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폴로 남방을 입으신 분이 또 한 분 머릿속에 지나가셨어요. 여기에서는 정품이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? 네, 정품도 무시하겠죠. 완전 키포인트 네. 잘 알아듣죠? 네, 네, 그렇죠. 발렌티노 누디 정도의 시계를 네. 차시는 분이라면 폴로 남방도 짝퉁 안 입으십니다. 정품으로 입으신 분이시죠. 그렇죠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브랜드를 많이 알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입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. 뭔가 풍기는 느낌. 뭐 흰 티를 입든 셔츠를 입든.